자, 여기서 밤끝 키고 들어갑니다. 바로 더블킬.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 맛에 미드캔에 못 끊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요번 판에는 자, 더블 선마 미드 유성케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유성케인이 더블 선마를 하게 되면은 초반에 약한 케인의 라인전이 견제가 좀 세지면서 라인전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초반 단계 넘기고 그림자 암살자로 변해서 게임을 터트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특패인데 특패 상대로 나쁘지 않아요. 이게 W만 맞추면 진짜 세거든요. 이렇게 CS 때릴 때딱 W 맞춰 주시면은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보통 웬만한 원거리 챔프들 상대로는 거의 다 이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패시브 스택도 쭉쭉 쌓이죠. 이렇게 평타 칠때 이렇게 한번 붙어서 킬각 CC기 빠지면 킬각 바로 나옵니다. 이게 케인이 생각보다 딜이 엄청 세요. 상대가 예측을 못해. 왜냐? 안 만나봤으니까. 만나봐야 예측을 하지. 가장 이상적인 템트리는 톱날 단검 이후에 기동신 뽑아서 드락사르 요무 밤끝 가가지고 총방그 물관 3코어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이번 판은 팀원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네. 너무 좋다. 또 CS 먹으러 올 때, 아 이번엔 못 맞췄다. 볼카를 미니언했어 감히? 그럼 맞아야지. 오케이. 잠깐만 이거 킬각. 아까워. 이러면 이거 스택 많이 쌓였다. 뭐야 미드에 우르고 나왔죠? 뭐야? 오케이 깜짝이야. 이 플래시를 쓴다고 갑자기?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뭐 일단 살았으니까 나이스. 아 아까워. 자 일단 다시 빠르게 라인 복귀. 이거 그리고 케인 할때 라인 복귀할 때 기동신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도착하거든요. 기동신 안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하고. 요거 이 라인 복귀 꿀팁 알고 계시면은 좀더 미드 케인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이거 바텀 루밍 가서 때려가지고 변신해야겠다. 하위. 뭐야 왜 스킬이 하나도 안 맞아. 뭐야. 나 진화가 안 돼. 나이스. 우리 팀다 잡았다. 우리 팀다 죽었어. 어떻게? 잠깐만 이러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아, 안 되는데? 아, 오버야.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2타고 라인 붙게 해줄게요. 이거 특패에 한 콤보? 특패한테? 두 콤보만 넣으면은 변신 되거든요? 아, 근데 이번 판 그함이 너무 늦어졌어. 특패가 살이다 보니까. 근데 로밍도 방금 제대로 못 가가지고. 원래 방금 바텀 로밍에서 무조건 스택 다 쌓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킬을 잘못 써서. 그니까, 잘못 쓴게 아니라 바드 Q를 맞은 게 실수였죠. 와, 나이스. 자. 와, 이거 멋있는 거 봐, 근데, 변신. 뭐야, 생각보다 심플하네? 기본이 좀더 멋있는 것 같은데, 변신은? 근데, 변신하고 나면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거, 그럼. 너무 멋있게 생겼어. 생긴 것도 그렇고, 이게 그 스킬이 진짜 멋있어요. E도 멋있고, WQ 이거 다 멋있어. 대포 먹었습니다. 이번 라인이 대포 라인이 아니네. 뭐야, 여기 있어. 잡았죠. 그냥 이거 콤보가 웬만한 챔프들 상대로 WQ 평 공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굉장히 세죠. 그암으로 변하고 나니까. 이거 연기 한번 해볼까? 안 들어오네. 잠깐만, 이것도 암살이 되죠? 하나, 둘, 셋.
피하고. 한 대만 더요. 감사합니다. 열받네. 아 이거 지금 모든 챔프 다 암살 되거든요. 상대 조합이 헤카림도 그냥 전멸 평 W 궁. 헤카림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암살할 수 있죠. 평타로 먼저 드락사를 터치를 해서 슬로우 걸어놓고 W Q 하시면 암살 됩니다. 잠깐만, 드디어 우르고트한테 복수할 기회가 왔다. 여기서부터 요우무 키고, 이타고, 바드 먼저 잡고. 그렇지! 나이스. 됐다, 이거 미드 가면 이거 내가 다 잡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밤끝 키고, 들어갑니다. 바로 더블킬.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 맛에 미드캔에 못 끊는 거거든요. 이거 미리 밤끝 켜고 한번 싹 들어가 볼게요. 자, 우르고 스킬 궁으로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이지리에도 잡을 수 있죠, 이러면. 비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 뭐야, 칼입니다. 이렇게 W를 한번 긁어만 주시고. 아, 아깝다. 천천히. 와, 잠깐만. W한데 바드 피단 거 보셨어요? 거의 천 가까이 달았는데? 유성이랑 추가 패시브 데미지랑 W 해가지고. 뭐야 방금 데미지? 내가 하고 내가 놀랬네 방금은. 이게 확실히 도미닉이 나오고 안 나오고 데미지 차이가 크다. 와, 헤카림 놀랬어. 헤카림 지금 당황했어. W 한 대 맞고. 어, 이게 도미닉. 어, 케인이 도미닉이랑 잘 맞네. 아, 근데 나 같아서 저 데미지 한번 맞으면 얼얼 할 것 같아. 놀랄 것 같아. 자, 이거 궁풀 돌아오죠. 5초, 4초, 3초, 2초, 1초. 바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수은으로 한번 빠져주시고. 오, 잠깐만. 어, 근데 쟤네 피가 안 단다. 왜 이렇게 단단해? 카림 마무리 해주시고. 자, 또 한 턴 빠질게요. 지금 아직 특패가 좋냐가 없거든요. 나이스, 그래도 억제기 두 개 밀었다. 바텀 억제기 하나 남았네. 오케이, 이 게임을 이제 끝내러 갑시다. 오케이. 슈퍼미니언 이제 잘한다. 미니언들이 끝내겠는데 게임? 근데 상대팀이 여전히 안타가 더 좋아가지고. 오. 오, 잠깐만. 나이스. 이건 팀분들이 너무 잘하셨는데. 끝났다. 뭔가 기묘하지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게임 마무리. 딜량을 딱 보면은 그렇지, 딜량 1등. 지지.